오늘은 분인나와 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장인데요. 성경에는 몇 개의 유명한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탄생하는 건 물론 기쁜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탄생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태어나기 어려울 때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에도 한 아이의 탄생을 아주 특별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아이의 탄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이것을 때로는 기간을 늦추기도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분인나와 한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왜 한 집에 살았느냐 하면 남편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조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조이지요. 남편 한 명, 아내 두 명. 여러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덩어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의 이름이 나오죠. 그게 1장 1절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인데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면서 그래도 성실하게 또 나름은 괜찮게 살아가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시대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탄생을 주실 만한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침체를 이때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사시대 후반기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요 죄를 죄로 모르는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바로 이럴 때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면 해도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바로 엘가나가 아내를 두 명 둔 이유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첫 번째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두 번째 아내를 취하는 건 당연하게 모두가 대개 하고 있는 일이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뭐 100년 전만 해도 다 만연되어 있던 것 사실입니다. 동서고금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아내를 복수로 두었던 것은 어디에나 존재했던 풍습이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일관되게 일부 일처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혹은 성경적 원리보다 주변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충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당시에 어두웠던 영적 상태를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있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역시 제사장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불량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전히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사장들 이런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던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집안이 갈등의 요소가 있는 집안이에요. 엘가나에겐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게 분인나가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마음고생이 시작됩니다. 자녀가 탄생한 것, 아이가 태어난 건 분명히 기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분인나와 한나 사이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갈등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둘의 사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의 적수 분인나. 이 적수란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이런 적수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적수는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네. 저 멀리 영국, 프랑스에 있는 나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열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덜 나쁜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덜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 집, 우리 옆집, 우리 윗집, 때로는 직장, 때로는 교회에 있는 바로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아주 마음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수들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어요. 적수는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이 적수는 잘 아프지도 않아. 어떻게 된 게 적수는 항상 건강해.
그리고 항상 내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뭔가 아쉽고 문제가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제일 먼저 아는 게 그런 적수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할 때가 하나님 이 적수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좀 어떻게 처분해 주세요. 처리를 좀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 집안 문제 없고 직장 다니는 게 신나고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데 요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적수가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도 있어요. 참 이 적수가 잘 안 사라져요. 적수가 이게 또 하나 적수의 특징이 있다면 나한테 없는 게 이거 적수한테는 있을 때가 많아요. 신기하죠? 왜 그 적수들은 얄밉게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적수는 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다른 사람 다 가져도 되는데 저 사람만 안 가지면 좋겠는데 나 없는 건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있는 게 더 속상해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참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해서요. 내가 안 되는 것보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게 더 싫어요. 뭐 아멘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적수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적수가 잘 지내고 있는 거를 너무 나도 잘 알게 돼요. 왜요? 가까이 있으니까. 듣기 싫은데 항상 또 와서 전해줘요. 누군가는. 꼴 보기 싫은데 항상 우연히 잘 만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내 근처에 있고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예요. 자 따지고 보면 이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한나에게나 분인나에게 있지 않고 부인을 둘 둔 엘가나에게 1차적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두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먼저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기마다 가요. 본인이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항상 가서 성실하게 제사를 드려요. 그럼 거기서 분깃을 받습니다. 일종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족들하고 나눠요. 자, 나누는데 이 엘가나가 볼 때, 남편이 볼 때에 이 두 명 아내 중에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불쌍해 보이는 아내가 바로 자식 없는 한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얻은 수입에 다 골고루 주면서 누구에게 더 많이 주느냐 하면 한나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갑절로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물론 받은 한나가 그게 나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걸 보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요. 분인나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불공정해 보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나는 어쨌든 집안에 혼자고 분인나 입장에서는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걸 모든 자녀라고 표현하고 또 원어로는 예라딤이라고 해서 이게 복수 형태입니다.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건사하는 자녀는 많은데 똑같은 액수를 줘도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건 불공정한데 자기보다 갑절이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자꾸 분인나이다 보니까 분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거 분통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어쨌든 한나를 위로하겠다는 좋은 의도고 객관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분인나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자녀를 낳았고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편의 관심, 남편의 애정,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분인나로서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한나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해요. 한나만 공격해요. 아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격분과 괴로움의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아주 격분해서 자기만큼 분인나가 원한 건 하나예요. 한나도 나처럼 화냈으면 좋겠다예요. 그렇죠? 뭐 남편 뺏어오고 이게 아니라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멸했으면 좋겠는 거죠. 이게 분인나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다 또 불을 지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첫째는 갑절의 분깃을 주었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한나가 밥도 못 먹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상을 우리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 하루 종일. 이게 우울증 증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엘가나 눈에 띈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내 한나에게 왜 우느냐, 왜 슬퍼하느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해요. 조금 해석을 하자면 당신이 애를 못 낳아도 난 상관없다. 아니 아들 10명 다 필요 없다. 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맨틱한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렇게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지금 개념으로 봐도 이 남자 괜찮네 라고 할 만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엘가나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분인나에게는 모든 자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엘가나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여러 명 있습니다. 한나가 낳은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은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 입에서 뭐라고 나 10명의 아들 있어봐야 소용없어 나 하나지.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분인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인나의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야, 우리 아버지 속에는 아들은 아예 없구나. 야, 이게 뭐야? 분인나는 엘가나의 태도에서 공정함도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나 무시당하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무시당한다고 하면 이거 완전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분인나가 열받을 만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참 안타까운 건 이런 엘가나의 노력이 남편 엘가나의 노력이 한나에게도 별로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도 않고 위로해도 안 되고 위로한답시고 했는데 오히려 더 속상한 분인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더 안 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분인나와 한나의 차이가 나옵니다. 자,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분인나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있어요. 분인나 같은 존재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도 속이 상하니까 사실 본인도 마음이 억울하니까 근데 그 속풀이를 억울함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원통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한나가 선택한 것은 분인나를 묵상하고 그 원통함 물론 있지만 괴로움은 있지 속상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선택한 한나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속이 상한데 분인나는 그 속상하고 억울한 것을 한나를 공격함으로 사용했다면 한나는 그 언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토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원통함이 있을 때 그 원통함을 내 원수든 적수든 아니면 또 다른 제3자 관계없는 3자건 이 사람들에게 이 원통함을 막 말로 행동으로 토해놓으면 이게 죄가 되기 십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주의 말, 죽음의 말, 원통의 말은 죄가 되고요. 그런데 이걸 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묻어두기만 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되는 것도 병이 되는 것도 다 사실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토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나가 이걸 토해놓는 거예요. 토해놓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해요. 한나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는 실로에 정기적으로 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남편과 함께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이때 드린 기도는 달라요. 이때 한 기도는 달라요. 제사장 엘리조차 알아듣지 못해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통곡하는 기도예요. 이전에 없던 기도예요. 내가 나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고 눈물이 터져나오는 기도며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기도를 이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불쌍함을 좀 봐주세요. 이 기도 어디에도 내 원수를 갚아달라, 분인 나를 혼내게 해달라, 엘가나 서운한 거 없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쏟아놓는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됐다고 5절과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쉽게 임신하게 했으면 이렇게 분인나 때문에 속도 안 상하고 그 마음의 원통함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임신을 막으셨을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임신을 중지시킨 것이고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임신을 늦추신 것이었습니다. 왜 늦추셨을까? 하나님이 뭘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이 어느 때를 기다리셨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이 순간을 위해 우리 하나님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그 누구도, 사사들도 또 제사장들도 다 하나같이 영적 타락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해,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당대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요. 엘리도 못 듣고 엘리의 아들들도 못 듣고 누구도 못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모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모. 아버지는, 엘가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통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디딤돌이 분인나였던 거예요. 그 분인나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 격노함이 아니었으면 한나도 쉽게 이런 통곡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인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분인나는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돈이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앞에 분인나는 한나를 원망하고 한나를 잡는데 격노시키는데 시간을 낭비했다면 한나는 바로 그 분인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사무엘 선지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위대한 기도의 주인공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불임했던 여성이 아들 낳아서 한풀이했다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주셨는가, 기다리셨는가, 주실 거 미리 주시지 일찍 주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와 소통하길 원하셨고 시대를 바꾸길 원하셨고 무너졌던 영성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
찾기를 원하셨고 드디어 한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런 응답이 여기 와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전심을 드리며 하나님께 통곡하여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격노함, 내게 있는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응답받아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가서 첫째는 밥을 먹게 됩니다. 밥을 먹게 돼요. 그전에는 밥을 먹지 않고 눈물만 흘리던 여인이었어요. 마음이 원통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위로해도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밥을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육체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밥도 맛있고 잠도 달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속이 상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결국은 몸도 상하게 되어 있어요. 분인 나에게 나의 건강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졌다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아직 임신 안 됐어요. 아직 사무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경험해 보면 더 이상 분인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보면 고난도 안 보이고 분인나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소원도 사실은 잊어먹게 돼요.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계속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소원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후에 한나가 뭐라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이제 더 이상 한나는 우울한 여인도 괴로운 여인도 원통한 여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웠던 영적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3대 찬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찬양을 합니다. 가득해요. 그런데 그 찬송의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을 해요.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가난과 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높음과 낮음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기쁨이고 그곳이 영광이고 그것이 승리이지 뭐가 주어져야 뭐가 해결돼야 뭘 누굴 이겨야 그래야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 한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분인나 되지 말고 한나의 결정을 따르는 승리하는 성결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디딤돌 삼아 분인나 자체가 축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평생에 가장 특별한 기도가 나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며 우리의 얼굴 낯빛이 달라지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흥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나의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